여러분 안녕하세요. 동료분들입니다. 여기가 이제 저희 컴퓨터방인데 오늘 송이를 한번 또 이제 유부남으로서는 조금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몰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송이는 촬영을 가가지고 한 시간 있다가 올 텐데 아 이거를 이거 괜히 저희 둘이 융업소를 다닌 것처럼 카톡을 주고받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송이한테. 일부러 컴퓨터를 켜놓고 실제로 가진 않지만 간 거를 봤을 때 근데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게 몰카가 끝나고 나서 엄한 사람이 괜히 의심받는 이 오히려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더 끈끈해질 수도 있어. 그건 형 생각이고 예, 아, 근데 뭔가... 중요한 거는 구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신다. 어떤 거를? 괜히 의심받아서 이따 또 형 가고 그 우리는 이제 차에서 대기를 하면서 반응을 지켜보는 걸로. 아, 저 새끼 저거 신났네 저거. 아, 뭐 잠복하는 것 같다. 그러니까. 아, 씨. 지금쯤이면 올라갔을 것 같거든. 집 도착했어? 금방. 아니 그 내 컴퓨터에 그 결혼식 그 뭐 계약서 같은 게 있나 해가지고 한번 확인 좀 해줄래? 오빠 컴퓨터? 노트북 말고? 앉았어 책상에. 무제 폴더에 있었던 것 같은데. 무제? 없는데? 없어? 아니야? 아 그런가? 아 그런가? 아, 아니면은 사무실에 있나 보다. 일단 알겠어. 자 일단은 읽었어요. 자기도... 자 그럼 이제 형이랑 나랑 이제 카톡을 나도 지금 대표님들이랑 한잔 중. 그럼 내가 송이 몰래? 아주 신났네요. 가서.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여성분들이. 아, 근데 일부러 또 구글링을 좀 이렇게 그 여성분들이. 미쳤네. 분위기 좋네. 미쳤네. 아니 형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야. 이 뒷감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. 여기도 분위기 좋아. 형한테 전화 왔는데 일단 제끼까? 일단 제끼자. 일단. 원래 보통 이럴 때 제끼잖아. 오케이. 계속. 여보세요. 어? 오빠 어디야? 아 잠깐만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. 아니 끊지 말고. 어이 개 쩌나보잖아. 제껴. 아이씨 진짜 지금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철이 없다.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너 팬이라고 하겠다. 형 오늘 진짜 가면 안 된다. 이거 진짜 사무실에 와.
전화를 와, 안 받고 엄청... 금방 갈게. 이렇게. 까지 됐다 이제. 됐다 이제. 야 나한테 전화 온다. 어? 어 어떻게? 아 나 이 체크 체크야? 체크. 이제 내가 받을게. 여보세요. 어. 왜 전화가 안 돼? 아, 나 지금 화장실이어가지고. 사무실에서 회의한다 안 했어? 회의하고 있지, 사무실이야. 어. 다른 데 있는 거 같은데? 아니야. 아니, 오빠. 응? 어디냐고. 아니, 사무실 화장실이야. 그래? 어. 아, 사무실 사진 하나 찍어 보내줄 수 있어? 어, 있지. 나 이거 화장실만 갔다 사무실 들어가서 보낼게. 응? 웃는 게 너무 무서워. 형, 오늘 진짜 가면 안 돼. 오늘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. 자기 가져왔나? 너가 나한테 잘못 보냈잖아. 이걸 왜 나한테 보내? 어제 찍은 걸. 아 그렇게 했어? 어. 야. 아니 우리 지금 저기 대본 쓰고 있어가 정신 없었네. 집으로 와. 집으로 와. 왜? 뭘 왜요?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? 오빠가 알 거 아니야. 어? 와라고 집으로. 아니 우리 아니 나 회의 중이야. 아 그래 술 마시면서 그거 회의 그만하고 빨리 와. 어? 그 술집 여자들이랑 회의 그만하고 오라고. 왜 이게 촬영인데? 지금 송이의 예상 리액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? 지금 현재 아예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? 어. 내가 보통 그 근처에서 늘 술을 먹는단 말이야. 그치. 만취가 돼가지고 혼난 적은 많아. 근데 이런 뻘짓거리는 상상을 못하니까 빨리 밝혀야 되는 거야. 네, 빨리 밝히자. 그럼 일단 어디가 먼저 들어가서 끝까지 진짜인 한번, 것처럼 한 다음에 해보고, 형이 내가 들어와야 돼. 형이 만약에 여기서 안 들어오면 난 진짜 그렇게 된 놈처럼 돼버려. 오케이 알겠어. 부기형이 뭐라고 해가지고 아니 부기형이 그냥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하니까 나 할 말이 있는 거지? 오빠 지금 나한테 계속 할 말은 없지.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지 않아 지금? 근데 나는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? 근데 하나 웃긴 게 오빠가 맨날 나한테 막 이해 안 된다는 둥 그런 데 가는 분들 뭐 난 이게 막 연기 같아가지고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.
그런 술자리가 있다 하면 우리는 솔직히 그런 걸 이해를 또 하잖아, 우리 스타일이. 근데 지금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. 갔잖아. 가서 지금 사진을 못 찍고, 근데 저번에도 갔던 게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. 아니 갔잖아. 오늘 갔잖아. 갔는데 내가 지금 불러서 온 거잖아. 납득할 만한 뭔가 오빠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. 뭐 이래서 갔다는 둥 아니면 그냥 집에 가야 될 것 같아. 뭐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하자 얘기. 끝까지 다 같이 가지고. 나한테 왜 사무실은 둘이 막 이렇게 싸고 막 거짓말하고. 우리가 지금 이제 부기 선배도 가족 같은 사이인데. 또 갈 거야? 아니 안 가. 안 가. 갔잖아. 근데요. 오빠가 왜 웃어? 이건 어이없는 웃음이고. 아, 지금 그게 안 좋잖아요, 이렇게. 왜? 누구야? 부기 형. 불렀어, 오빠? 어. 아, 너 왜 사무실에 있다가. 사무실에 있다가. 사무실에 그만해! 아, 진짜! 뭔데? 내가 요번 거 찍자고 한 거 아니고. 갔다가 지금 들켜서 카메라 켜는 척 하는 거지? 어? 이거 봐,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했지, 내가. 아, 그러니까 걸려서 지금 카메라 킨 거는 몰카. 아, 그래가지고. 몰카인 척 하는 거죠. 몰카인 척. 이 미친놈이네, 이거. 아, 진짜 몰카야. 저 방 가서 카메라 확인하면 되잖아. 아, 없으면 진짜 뒤졌다, 진짜. 니네 둘 다. 여기 동에 카메라 있었어. 아, 나 근데 기분 나쁘게 이걸 봐도 왜 못 믿겠지? 어? 둘이 원래 이런 데 다니지? 어? 안 다녀! 아니, 카메라에, 설치해놨잖아. 그때 갔지? 그 사업하는 형이랑 가는 거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형! 자, 형! 자, 그러면 오늘 셋이 우정 한번 다짐해볼까? 밤새? 형, 오늘 진짜 죽어도 못 가. 미안합니다. 내가... 근데 기분 안 좋아졌어, 갑자기. 아니, 근데. 가짠 거 아는데도 서운해. 아니 근데 아 가짠 거 아는데도 서운해. 어떡해. 기분 좋게. 나 오늘 술 마시러 가야 될 것 같아. 그래 같이 가자. 아니 홍대 어? 혼자. 예? 술 먹기 위한 빌더? 아니야. 나 오늘 노래방 가야 될 것 같아. 노래방 왜 가? 막 신나는데 가야 될 것 같아.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. 한번 가게 줘라. 잘생긴 오빠도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. 그래 뭐 하루는 괜찮지 뭐. 형은 진짜 오일나 베케이션. 형 나중에 진짜 결혼하면 내가 그 집은 이걸 왜 나를 해.